안녕하세요. 바보의 애들 효식입니다. 오늘은 저희 순식기 코스메틱 드디어 이제 탄생을 해서 이제 화보 촬영을 하는 날이에요. 거의 몇 년 동안 정말 되게 고생을 해서 준비했는데 드디어 이제 탄생 전에 이렇게 촬영을 들어가니까 되게 좀 많이 떨리기도 하고 되게 좋네요. 네, 일단은 오늘 허쉬 라인으로 해갖고 2년 동안 뭔가 국고 레트로 버전으로 되게 많이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해서 허쉬커 스타일을 많이 완성을 해서 샵에서 많이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 허쉬 라인의 느낌을 흐르는 물 느낌을 해서 이번에 첫 저희 코스메틱의 색조 화장을 지금 표현하려고 해요. 화보 촬영 현장을 오늘 브이로그로 촬영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다들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 직접 이렇게 의상 다 준비했고요. 의상 코디부터 다 준비해서 우리 순식기어 가족들이 모든 걸 다 준비했습니다. 흔히 광고 촬영 말을 하면 되게 스타일리스트 분들이 와서 하고 하는데 저희는 저희가 다 준비했어요. 자, 오늘 촬영할 이제 순식기 이쁩니다. 근데 제품이 훨씬 좋아요. 써보시면 정말 좋다는 거. 네, 잊어봤어요 이거. 실물 만져본 거. 야, 이제 우리 요니오코 우리 대표 원장님하고 화예선님하고 이번에 이제 디자인 승급할 우리 지영님하고 다 모여서 지금 체킹해서 스타일까지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되게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야, 근데 이게 메이크업 더 힘드네. 해보실래요? 어? 말 안 하는데? 좋아하는데? 촬영할 제품들이에요. 보시면은 저희 파우치거든요. 이렇게 모양이 돼 있어요. 이렇게 제품들 다 있습니다. 정말 제품력 좋아요. 제품은 저희가 일단은 순식기 저희 식구들 우리 파트너들 디자인을 다 써서 계속 품평을 했어요. 품평을 하고 계속 저희 모든 우리 저희 직원들이 다 함께 같이 했던 만든 거고 저희 고객들하고 같이 했어요. 좀 뭐 딴 데하고 틀린 거라고는 한다면은 저희 순식기 고객들 저희 가족들이 다 함께 참여해서 만든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특별하죠? 야, 근데 이게 진짜 이게 코스메틱 촬영이 더 힘드네요. 저 화보 촬영보다. 괜찮다 이거. 야, 이게 보통이 아니구나. 저 그거 아, 고생했어요. 다 다음 촬영을 촬영 놀이 중. 어때요? 재밌어요? 힘들죠? 밥도 못 먹고. 밥 못 먹었죠? 네. 빨리 먹어요. 잘할 것 같은데 우리 화이쌤하고 지영이 빨리 가죠. 3분? 우리 원장님이 제일 이뻐하고 너무 사랑스러워하는 우리 진진님 같이 참여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우리 화이쌤이 밥도 못 먹고 진짜 너무 열광하는 거 아니에요? 뭐 먹고 있어요? 아, 먹은구나. 근데 개인적으로 이 옷은 진짜 어울리는 것 같아. 네, 지금 아침 저희가 9시부터 촬영을 했는데 지금 3시가 넘어가는데 조금씩 약간 체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요니오코 원장님도 촬영을 하세요. 모델이지만은 그 전에 아까 저희 코스메틱의 컬러리스트 요니오코 컬러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색조에서 풀 수 있는 느낌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화보촬영에 참여했거든요. 네, 다양하게 스토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감대를 형성할지 모르겠지만은 촬영 때 최선을 다해서 우리 요니오코 원장님의 촬영입니다. 원장님 정말 좀 프로페셔널하게 보이죠? 네. 오늘 원래 예상이 없던 저희 선생님들, 우리 선생님, 하연 선생님하고 우리 지영님이 제가 취시켰습니다, 긴급. 네, 오늘 우리 순식기 코스메틱의 모델로도 촬영에 들어갑니다. 원래 이게 없던 일이었는데, 원래 이쁘잖아요. 둘 다 측면적으로 같이 가까이 붙어서 잘 찍어봐요. 역시 카메라 앞에 있으니까 잘한다. 내릴게. 좋아요. 자, 거기서 이거 벗고 가요. 네, 이제 우리 마무리 다 끝나가지고 아유 고생 많았습니다. 아이고 수고했습니다. 아유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코스메틱 나오는 거 이제 좀 있으면 나오니까 많이 기대해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